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지난 12회였던 것 같은데요, 책마을 소식을 전해주던 허미경 기자가 여름 독서계에 유난히 대작 소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었죠.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올여름의 소설 뭔지 궁금한데 다들 뭐 한 권만 읽고 끝내실 건 아니시죠? 지난 몇 주 동안 책다방에서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100년의 고독,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 같은 약간 무거운 소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날도 더운 휴가철에 술술 읽히면서도 1990년대를 청소년의 눈으로 차분히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출간된 안녕 내 모든 것의 작가 정희연 씨와 함께 소설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2013년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최고의 소설 김여령 장편 소설 너를 봤어. 널 본 순간 날 죽이고 사랑이 시작됐다. 지독한 사랑, 뜨거운 반전. 완득이의 작가 김여령의 놀라운 변신. 너를 봤어. 창비. 네, 오늘은 최근 새로 나온 이 안녕 내 모든 것의 작가인 정희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 책과 정희연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연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002년에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의 단편소설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거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단편이죠.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같은 제목의 소설집이죠.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그 다음에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 사랑의 기초 등등의 책을 쓰셨고 이효성 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네, 정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뭐... 제 소개는 넘어가시고... 네... 넘어갈까요? 아니, 하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네, 소설 쓰는 황정은 작가 오늘 또 같이 해주셨고요. 요즘 책이 나와서 아무래도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 이제 한참 불려 다니면서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뭐 인터뷰도 하고 북 콘서트도 하고 뭐 그러시는 기간인 거죠? 예, 이제 책 나온 지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오늘 녹음하는 시점으로. 근데 사실은 막 아주 많이 바쁘지는 않고요. 그냥 소소하게 바쁜 것 같아요. 작업할 때에 비하면 그냥 귀여운 바쁨의 정도랄까요? 예. 그래서 네. 소설 마무리하기 전에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네.
저기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었는데 완전 씹혀가지고. 어, 저 나중에 봤어요. 아, 나중에 보셨어요? 네, 네. 그거를 아, 최근에 봤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를 보내셨다고요? 네, 트위터에서 쪽지를 보내셨는데. 아, 뭔가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네. 정현 선생이 거기 트위터에 어. 올리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쵸. 마감에 그냥 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완전 그냥 씹혀가지고.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씹냐? 내가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준다는 얘기 아무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씹히고 그냥 넘어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정말 최근에 봤어요. 트위터에 들어가서 뭔가를 끄적이기는 아주 가끔 했는데 주로 이제 바로바로 지웠고요. 그렇죠. 네. 어, 쓰고 금방 나가시죠. 금방 나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한테 뭐 누가 쪽지를 보내겠어라고 생각하면 예, 쪽지 쪽을 이렇게 DM 쪽을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 언젠가 아니, 제가 보내면 한번 꼭 씹어주세요. 네. 아 근데 여자 작가들이나 어쨌든 여성 트위터 하시는 분들 중에는 DM 보는 거 되게 끔찍해하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저는 왜요? 들었거든요. 거기에 왜요? 온갖 악담과 뭐 하여튼 생각지도 못해.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팔로우해서 마파를 안 한다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구나. 아 정생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 저는 예 네, 근데 마파를 꼭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 해드린다 이상한데요. 아하. 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 그 팔로우를 제가 하면 그분들이 타임라인에 다 뜨잖아요. 근데 전 지금도 막 타임라인 따라가기가 벅차는데 더 많이 늘어나면 예 더 못 보게 될까봐 예. 그래서. 다 읽으려고 안 하는 게 트위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강박에서 벗어나니까요. 아. 그 다음엔 저는 괜찮더라고요. 네, 아 네. 저는 아예 못 읽을 때는 뭉텅이로 그냥 못 읽고. 읽을 때는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소설 마무리가 유난히 힘드셨나요? 왜냐하면 아, 이게 네. 개간지 연재했던 거잖아요, 다. 그쵸, 네. 근데 많이 고치셨는 건가요? 네, 거의 연재부는 사실은 초고 정도 개념이었고요. 그 뒤에 손 본 것들이 이래저래 많은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렇게 아예 많이 더 붙여졌고 사실 연재 끝날 때도 그때 아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이 뒤에 이제 단행본으로 할 때 더 붙이리라 아, 예. 생각을 하고 연재를 네, 일단 의도에, 끝을 내셨군요. 일단, 네. 그런 것도 없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치고 덧붙인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배열이나 뭐 이런 것도 꼭 많이 눈으로 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어 많이 변했는데 이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질서 같은 것들을 잡는 것, 예, 좀 그런 과정이 힘들어 유난히 힘들었네요. 네. 황정원 작가가 요새 아마 똑같은 개간지에 연재했던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좀 네. 분위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분위기가요? 어. 아니 이렇게 또 발설을 해버리시면 그건 아니고 책을 내고 나서 이런 저런 행사에 다니더라도 책 쓸 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군요. 아, 그럼요. 네.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꼭 낫다, 뭐 낫지 못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달라요.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좀 편해지는? 예, 편해지진 않는데 예, 오히려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비슷한 말을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약간 어떤 자의식 같은 게 발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글을 여기저기 인터뷰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특히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루함?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의미인가로 물으면 아, 무슨 의미인지는 내 의미는 물론 뭐 없진 않지만 이걸 또 말로 표현하려면 그때 그 의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뭐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막 만판 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몸은 더 편하네요 지금. 아 그런 비루함 같은 거 느끼는 게 저는 네. 제가 황정원 작가 자동차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왔다 갔다. 황정원 작가 같은 스타일만 저를... 맨날 느끼는 건 줄 어떤 건 줄 알아요. 네. 왜냐면 왠지 정의원 선생님은 좀 네. 밝고 경쾌한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저 그 조증일 그래서. 때 보셔서 그래요. 아, 조증일 때 봐서.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제가 비루하다. 아니. 그 말씀을 그게 지금 아니라, 이거 완전, 아니, 황정은 작가가 이런... 그런 거, 왜 사람들 앞에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어떤 비루함 같은 걸 좀 많이 느끼는 편이잖아요. 느끼지만 네. 비루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괴감 정도로 해주면 안 돼요. 자괴감. 아, 여긴 자괴감 있고 비루함. 아, 오늘 이게 수습이 안 돼. 이게 잠깐 빨리 넘어가야 돼. 아, 이 소설 대작이 쏟아져 나오는 여름 독서계. 그래서 네. 요 최근 저도 어저께 서점에 두 군데 정도 갔다가 완전히 막 하루키 그 긴 제목의 책이 막 탑을 쌓고 있는 네. 서점마다 그걸 봤거든요. 일종의 이
하루키와 맞서는 이 그게 하면 또 너무 무식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장에 네. 나서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 네. 부담 같은 건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어디에 가서 질문을 받아도 이게 이 얘기를 하는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으로 맞아. 하시는데요. 진짜.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필이면 하루키의 네. 책 신간과 같은 시기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강요받는 느낌. 차라리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꼭 이런 앞에 김숙 선생님 같은 질문을 한 분에게는 네. 정말 언젠가 어떤 선배가 이 자리에서 하셨다는 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나요? 네. 라는 유명한 내가 네, 하고 싶기도 한데요. 뭐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닌데 네.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내가 이때 나왔을까? 왜냐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더 늦게 내고 싶었어요. 누구나 어떤 작가나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늦게 더 많이 만져서 더 늦게 내고 싶고 가능하면 안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요. 누구나 그래요.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나왔을까요? 저도 참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사실 또 하필이면 이때라는 때는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뭐 누가 그때 사실 어떤 되게 전월의 이슈인 거잖아요. 티셔츠를 같이 나왔다 뭐 반짝인 거지. 뭐 작가들한테는 며칠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네, 얘기인 거죠. 누가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아니 여름에 나온 거죠. 그때 여름에 그리고 그렇지. 예 특히 뭐 한일 대결이야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아 무슨 하루키님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감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는 소설, 특히 뭐 문학이나 예술, 뭐 어떤 예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줄을 세우는 것에 자꾸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재미있으시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냥 꼭 그렇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긴 해요. 그냥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판매 부수 그러면 이긴 건가? 판매 부수가 더 그치. 높으면 네. 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예 좀 출판도 한국계 출판계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확 책이 나오고 한 달 안에 뭐 반응이 그 어떤 수준에서 그닥 별론가 봐 이러면 그 구간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듯한 느낌도 확 들고요. 서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네. 정도로 너무 빨리 구석에 들어가는 네. 면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꼭 그 책이 그 나온 당시에만 모든 사람 그 팔릴 책이 10이면 그 9가 거기 처음 한 달에 팔리고 1이 나중에 팔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 책뿐 아니라 다 많은 책들이 예, 좀 더 오래 천천히 독자들 곁에 그냥 아, 그 소설 뭐 재밌다더라 뭐 한번 볼래? 이렇게 그냥 천천히 전파돼서 예, 많이들 읽으시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너는 모른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 오늘 그 얘기로 바꿔볼까요? 그 책 말고 너는 모른다? 예. 잘릴 걸 염두에 두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저희 저쪽 작품인데 괜찮으실지. 아, 다른 출판사? 괜찮습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전 너는 모른다 되게 그건 좋았었어요. 그건 그리고 화교들의 삶이랄까? 그런 거를 하신다. 네. 아, 이렇게 취재해서 했구나 그런 거 네, 우리가 네. 잘 모르잖아요 네. 사실 옆에 있는 살면서도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품 네. 참 좋았다고 네 화교들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참 외지인들한테 진짜 잘 못하는 자기 안에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네. 걸 되게 잘 보여준 네,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하고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 네. 그런 사랑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제 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파일럿 사실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1회 저희가 파일럿. 이 방송 처음 준비할 때 여러 번 시험적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안 나갔지만 어쨌든. 아, 네. 그때 얘기를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왜요? 이유가 네. 네, 정말 눈이 올 겨울에 가장 많이 온 날 중에 하루였어요. 네.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약속은 했고 그래서 올 방법도 없어서 차를 가지고 차를 몰고 오셨잖아요. 예, 차를 몰고 네. 오는 것밖에 밖에 파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파주에 그렇게 왔는데 예, 또 김치 선생님도 거의 처음이시고 저도 처음이고 이래서 저희 막 그냥 재밌게 수다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 알고 봤더니 이제 킬 당했다. 그 편 자체 못 나간다. 그래서 아이 그럼 나는 목숨을 걸고 왜 갔다 온 거지? 아하, 눈 오는데. 네, 그런 게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근데도 출연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출연료, 출연도 사실 안 한 건데, 출연료를 네. 되게 적지 않은 출연료를 주셔서, 그게 항상 이렇게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라디오 책다방, 내 출연료 어떡하지? 막 이런, 네. 그런 그날 재미. 사실 저희가 네. 부군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네. 그쵸? 네. 오늘도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 내 모든 것. 새 책이죠. 작가가 소개하는 작품 이야기 대충의 줄거리. 이건 무슨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좀 웃기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성장 소설인 거죠. 1990년대 중반 97학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의 얘기들 얘기인 거고요. 네네. 97학번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 대학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네. 78년생의 78년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꼭 그냥 그 세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리고 많이들 90년대 중반의 뭐 이야기라고 특히 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꼭 물론 예 그 시대가 배경이었던 배경이어야만 했던 저의 어떤 이유는 있지만. 예, 꼭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어른이 된 사람들이라면 지나온 17, 18, 19이라는 어떤 나이 그리고 그 나이에서 구덩이를 파고 안에 무언가를 묻고 마무리라고 하면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냥 무언가를 얼기설기 덮고 지나온 한때의 이야기 그때를 같이 나눈 친구들의 이야기 예, 그렇게 소개드리면 될까요? 특별히 90년대 중반의 네. 이야기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아, 네. 그렇죠. 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스스로 90년대 아이인 것 같아요. 자의식이 9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의 80% 이상은 90년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20대를 제 91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연의 개인의 연배는 사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보다는 조금 약간 그죠? 앞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네. 그렇게 그 저의 그 20대와 90년대라는 시간이 맞물려 있어서 뭐 90년대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증언되지 않은 시대였다고 썼는데 꼭 이제 그때만은 아니지만 그 90년대 초반 중반이 참 IMF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문학에서도 유독 이상하게 이야기 되어지지 않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90년대가요? 그러니까 90년대에 90년대가 아니라 지금 다시 90년대가 그러니까 회고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IMF 전이라서 그런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 시기의 어떤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그 90년대 초반 중반에 되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무언가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앞에 되게 커다란 뭐 주적은 사라진 것 같고 근데 나 혼자 광장에서 옛날에는 광장에 다 같이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서 있는 데가 광장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서 있네. 그래서 다들 방을 찾아서 들어갔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IMF까지의 고정도 그 어떤 시기 예. 그래서 막 해외 여행 자유화도 되기도 하고 네 뭐 무언가 약간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문화적으로 되게 그런 시대였죠. 그런 어떤 그런 시대 부글부글 막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시대인데 사실은 뭔가 어떤 징후들은 계속 무너질 징후 같은 것들은 여기저기서 보이는 예 그런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90년대 성장기를 보낸 인물들이 네. 화자 주인공들인데 네네. 저는 이 화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인 거잖아요. 네. 10대 아이들. 네. 그래서 아이들을 화자로 삼은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그들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예, 그들은 내가 아이들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92년도에 서태지 1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음악적으로 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서태지가 난 알아요라고 말하고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알아요라고 말할 수는 있었어요. 우리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나는 알아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면 당연히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도 괜찮아. 그
너의 모든 것이잖아. 그게 내 모든 것이면 되는 거야. 라고. 아, 제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은 다르고, 내가 하는 것과 제가 하는 것은 다르구나. 예. 라는 걸 어쩌면 처음으로 그런 개인성이라는 것 안에서 10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냥 그런 것, 사회적인 그런 것과 그 내면적인 그런 게 맞물려서 이렇게 딱 10대를 맞이하게 된, 그들이 이 7, 8년생 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78년생들의 예, 그때 맞았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일종의 것 같고요. 개인의 발견. 네, 개인의 발견이죠. 네,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17, 18, 19 이런 나이에 어떤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정과 애증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나이 여자애들을 보면 그냥 교복 입고 이렇게 쓱 교복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거나 막 줄여 입거나 그래서 쓱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슬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을까.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많이 겪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 아이들이 세상에서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소녀들을 바라보는 그 한국 사회 되게 이중적인 시선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또 뭐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하고 무언가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예, 그것과 동시에 또 교복을 입고 비디오에 나오면 안 되는 정도의 그거는 어쩌면 그런 반대 무언가가 계속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런 복합적인 시선을 다 받으면서 그러나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 없이 그냥 그 아디다스 슬리퍼, 삼디다스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는 소녀의 존재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찌르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지나면 지나서 무언가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 속에 어른으로 만들까. 네, 그런 궁금증에서 이 아이들이 왔어요. 작품 속에서 네. 네, 작품 속에서 시점이 다른 화자들이 교차로 서술이 네.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길게 등장하진 않는데 각각의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혀에 관한 서술들, 이미지들 네. 이걸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네. 뭐 혀를 씹는다거나 네. 그리고 뚜렛이라는 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네. 있고 그리고 뇌졸증 같은 질병으로 네. 발설의 곤란을 네. 겪는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네. 하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네.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 본인한테 원래는 제가 90년대에 대한 인상이 그랬나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네. 실은 작가의 말 뒤에 발설되지 네. 않는 네. 시대가 네.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성장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선험적 이미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발설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병적인 실어 상태 네.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걸 좀 더 여쭙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90년대 저는 80년대를 다녔는데 혀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자유롭게 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는 되게 충동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되게 충동적으로 뱉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지혜도 딴 데서는 이 혀를 되게 조심하고 가만히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충동적으로 막 아무 얘기나 뱉는 소설 속의 새 친구 중에 하나인 지혜가 그렇죠? 네네 그런 기억력이 인물이거든요. 예,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것도 혼자만의 주장이지 아무도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맞아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 혀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충동을 평소에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준모도 준모야말로 이 혀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상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떤 무언가를 계속 밖으로 또래 증후군 때문에 계속 원치 않는 욕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네네네. 근데 이제 특별한 그걸, 캐릭터인 거죠. 예, 세상에서는 그걸 또래 증후군이라는 어떤 용어로 명명을 해서 쟤는 또래 증후군이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예, 그것을 어떤 증후로 볼 수도 읽을 수도 있죠. 그가 계속 욕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혀에 대한 제 안에 그 어떤 혀에 대한 억압과 또 이것을 억압을 어떤 풀고 싶은 그런 욕망과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작품 속에서요. 네. 그 준모의 그 뚜렛 상태. 네. 어떤 의도하지 않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에서 나오고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상태를 그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 주도적인 화자인 그 이름이 세미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부모에 의해서도 그렇고 타인한테
그 뚜레쭝군을 처음 만나는 타인한테 얘가 아프거든요라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네. 반복적으로 친구들이 계속 하거든요. 설명을 하죠. 네. 변명을 해주는. 저는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 아프다고 표현을 할까 이거를. 그러니까 질병인 거는 맞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아프다고 설명을 전제를 하면서 아이의 상태 그 주모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근데 0.1초 안에 빨리 설명하고 되게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애가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막 시원하게 쌍 욕을 하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빨리 아 얘는 아픈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고 지나가세요 할 때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도한 방어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친구들의 하고 반응이, 네, 오히려 친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래서 것 같은 그래서 네, 맞는데 그래서 준모를 슬픈 인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준모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세미와 둘이 데이트 비슷한 걸 할 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는데 맞죠. 그게 준모한테 어떤 존재가 약간 살짝 전환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소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네, 역시 준모에게는.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는데 네. 정은 씨가 처음으로 읽어주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아, 이럴 때 너무 좋고 네. 아까 저는 사실 황정원 작가가 이 그 혀 얘기하면서 네. 혀를 연결한 질문을 던질 때 네. 사실 황 작가 오기 전에 네. 우리가 정연 선생님하고 우리 둘이 아까 틱 증후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옛날 경험 같은 것도 얘기하고 들었었는데 아 문장 안에서 그런 거를 짚어내는 사람이 역시 있는 거군요. 문학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니 좀 예민한 사람은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약간의 전화척을 덧붙여서 네. 좋은 네. 좋은 독자인 거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몇 군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되게 아까도 약간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90년대 이야기, 90년대는 저도 물론 거쳐왔지만 제가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다고 제가 2013년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정말 예.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 18세의 소녀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녀들의 종아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런데 그거는 난 그냥 부러워. 예를 들면 그냥 부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5년, 6년이나 네. 2013년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 딸이 딱 그 나이인데 네. 우리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애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똑같아요. 사실 사는 모습 똑같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증언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어떤 시대가 문학의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 또 모르겠어요. 실천기간의 예. 관조 거리 얘기도 한데 네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다른 작가의 경우를 제가 뭐 다 그렇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저한테는 어떤 거리가 필요해요. 그냥 그것을 뭐 관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객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성찰이라는 그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과 내 저 사이에 어떤 만큼의 여러 가지의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 뭐 여러 가지 거리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냥 이때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설 속의 인물들하고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대체로 이 강남이라고 하는 배경 네. 그다음에 이 성장 환경 이런 게 상당히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아마도 이 세 명의 친구들 한번 보고 들은 거는 뭐든지 기억하지만 그걸 밖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지혜라고 하는 애와 욕설하는 틱을 지닌 뚜레 증후군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 준모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집안 형편이 매우 복잡한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 이 세 명 중에 작가가 가장 많이 투영된 거는 지혜인가요? 지혜? 허허, 글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네 이제 자전 저는 그래요 소설 쓴데 자전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나온 건 삼풍백화점이라는 소설밖에 없긴 한데 사실은 소설가가 어디까지가 자전이고 어디까지가 자전이지 않은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일단 제가 겪었던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거라면 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 저번에 우리 그 킬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강남에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살긴 했지만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있는 학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항상 어딘가에 있는 구계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살짝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조금씩 조금씩 구성을 해왔겠죠. 근데 예, 강남 이야기가 맞나? 네. 근데 꼭 이 이야기가 반포라서 또 다른 강남 이야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꼭 강남이어야 했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냥 한 어디 용산이라는 지명이 되어 의미가 있는데 용산쯤으로 할걸 그랬나 봐, 동부지천 동쯤으로 할걸 그랬나? 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꼭 반포했던 건 아닌데요. 그냥 강남이라는 90년대 뭐 80년대부터 시작한 이 강남 또 반포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무언가가 또 지금 그 주공삼단지 다 헐리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막 그 초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는 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뭐 자본주의의 그 밑에서 이렇게 사는 뭐라고 해야 되니? 뭐 그런 그 1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할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어떤 부 밑에서 그 2세대 부모들은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의 기생해서 살잖아요. 그 밑에서 사는 3세대들의 모습, 이게 3세대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공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 위에는 한남동이 있잖아요. 네, 한남동에 유인 빌리지에 살고 거기서 반포를 되게 소박하게 그리워하기도 하고, 준 재벌 정도 되는 할머니 집에 준 재벌 가서 돈이 사는 많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예. 유인 빌리 한남동에서도 살고. 예, 그래서 그냥 그때 90년대 초반 중반에 오히려 되게 정말 저만 그런 모습을 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노골적으로 오히려 되게 속물스러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결혼 뭐 혼수 문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뭐 돈 얘기 같은 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뭐 속물과 속물 아닌 것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게 생겼나? 생겼나요? 아닌가? 네, 아무튼 그때는 정말 막 그랬던, 네, 되게 이것이 김수현 드라마 현실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들 되게 듣고 싶기도 했고. 저는 성북동에서, 강북에서 태어나서 성북동, 네, 신림동에서 네. 좀 자라기도 했고요. 그때 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이 소설 보면서 좋았던 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강남 하면은 딱 기본적으로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막 부잣집 애들이고 아파트촌 애들이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사연이 있을 수가 있구나. 꼭 부자도 아니고 더 복잡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세대 간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의 차이 같은 거는 존재하는구나. 네. 그리고 네. 아파트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관심이 많아요. 저도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고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다 막 으리으리한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옛날 아파트들의 되게 틈들이 많잖아요. 지하실이라든가 예, 뭐 놀이터, 뭐 동과 동 사이의 풀밭 예, 그런 데서 아이들은 무언가를 묻고 예, 뭐 첫 키스도 하고 네. 저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남은 평생 그 공간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최근에는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네, 저는 아파트에? 한 번도 네, 저는 네.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요. 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네, 그랬는데 그게 아파트가 그 계층 간 분리하기도 되게 이렇게 그쵸? 편리하게 그쵸? 되어 있고 실제로 요즘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몇 평짜리에 사냐 같은 네, 얘기. 그쵸? 제가 지금 화곡 4동에 사는데요. 길 건너가 길 제가 사는 쪽은 강서구인데 길 건너편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그 사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는 언니가 이제 강서구 쪽에 사는 언니가 애를 보냈는데 첫 이제 그 예비 소집일이라 그러나요? 1학년들 첫 예비 소집일 초등학교 1학년. 네. 네. 선생님이 그
강서구 쪽에 사는 애들 그리고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들 따로 줄을 세우더래요. 정말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따로 있고 강서구 쪽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가까운 문으로 네. 드나들게 한 거죠. 따로따로. 애들을. 네. 따로따로 드나들고 줄도 따로 세우고 너무 기괴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냥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아이들은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은 없는 게 아닌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저는 그 아파트도 기괴하지만 아파트 상가도 참 기괴한 것 같아요. 아파트 상가라는 곳은 다 베니어판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쫙 그 상가 만들어놓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거든요. 네. 필요한 모든 게 필요한 모든 있는 게 거죠. 아파트 상가에 네.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맴돌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뭐 괴물이 될까? 뭐가 될까? 네.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은 거 상당히 독특한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어요? 되게 흥미로운 처음에 눈길을 확 끄는 그런 애들을 좀 보신 건가요? 아,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은데요. 그냥 슬픈 가장 솔직한 대답은 네. 예 그냥 슬픈 소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누군가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 어떤 제약 사실은 첫사랑은 보통 어떤 제약에 의해 그렇잖아요. 그냥 가위손의 조니 뎁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예, 어떤 제약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첫사랑, 예, 아픔 사실, 같은 거. 사실 예, 네. 아픈 거 꼭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런데 되게 예, 규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상투적 언어의 집합체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매번 그래요, 매번. 아, 그래서 네. 그 아닌 거는 아닌데 말씀하시는 네. 게 또 그것만도 아니고 뭐를 어디서 끼워들어야 할지. 저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상투적일까? 아, 그런 뜻은 네. 아닌데요. 네, 시원하게 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그렇지만 어떤 제약이 있는 예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슬픈 소년 예, 슬픈 소년 네. 인물들 같지 않은데 뭐 그런 인물 처음에 그랬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이제 틱이라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틱이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약간 틱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틱을 하는 공기를 알거든요. 언제 사람이 틱이 있는 사람이 언제 틱을 할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데서는 그러니까 어색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색하게 누르는 공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기? 그쵸. 아, 아니고. 네. 근데 이거 어느 순간 내가 아 이거 이제는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옛날 같으면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도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내면에서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저 눈빛이 뭐지? 이제 극복을 네. 한 거군요. 극복을. 극복. 이것도 좋은 단어가 아니야. 극복은 어쨌든 넘어서서 막 이렇게 저쪽으로 발전 뭐 그런 뭐 발전 뭐 이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극복인 건지 뭐 넘어섰다는 의미에서는 극복인가? 넘어서 섰는지 넘어서 뭐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꼬리뼈처럼. 근데 근데 한 10살 무렵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헛기침 계속하고 눈 깜빡임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예요. 네, 네.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근데 이거 내가 눈 깜빡이면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눈 깜빡이 있는데 네.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건 이걸 내가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거. 언젠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할 거고 나는 계속 심해질 거야. 그 어린일 때 그런 강박이 더 이 눈 깜빡임보다 더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모가 너무 싫어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그렇죠. 뭐 눈 좀 깜빡인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나.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민현 씨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되게 큰 병원에 수간호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또 그 당시 80년대스럽지 않게 너무 딱 규정을 하시면서 이거는 소아정신과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소아정신과 막 이런 뒤로 넘어가셨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저의 기억은 그래서 어떤 큰 병원, 처음으로 가보는 큰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로 추정되는 어떤 분의 사무실에, 근데 엄마가 엄마 아는 아줌마 사람 만나러 간다고 네. 데려갔었어요. 다 왜곡된 기억인가? 나중에 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왜 여자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님이 여기서 나오는 준모한테 선생님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한 10살 정도였으니까 약간 성적인 뭐 메타포 약간 이렇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방을 혼자 쓰니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질문을 방 혼자 쓰니 뭐 누구랑 방 같이 쓰니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동생 두 사람의 남동생인데 걔랑 같이 산다고 그랬더니 어 그래? 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하고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렬해서 왜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안 들어본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까 조사... 억압으로 빨리 규정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떤 억압이 원인이다 하는 네, 식으로.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분의 직업이시니까. 예, 그러더니 이제 똑같이 한번 혹시 뭐 옷을 벗어볼 수 있겠니? 이런데 벗어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요, 뭐 안 할래요. 그랬을 때 어, 그럼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래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어쨌든 분명한 건 그 다음에 혼자 방을 쓰게 됐다는 거. 네. 네. 아 이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그 방 얘기도 나왔겠다. 그래서 좀 혼자 방 썼으면 독방을 갖고 싶어. 제 친구들이 혼자 이네들이 혼자 방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은 저쪽으로 데려가시고 저만 방을 그 이후로 쓰게 됐던. 네. 저는 작품 속에서요. 네. 준모도 물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네. 그게 보통 증상은 아니므로 자기도 모르게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병이잖아요. 근데 저는 준모보다도 그 준모 주변 사람들,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분명히 편집해달라고 욕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증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뚜렷인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선생님은 아까 어색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 정말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떠오를 때 저도 모르게 되게 거친 욕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욕 발음을 되게 잘해요. 아주 찰지게 할 줄 압니다. 어떤 수위의 욕일까 너무 궁금한데 잠깐 마이크를 꺼보면 안 될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네.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거를 저도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혼자서 그런다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동생들이 너무 상처받은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언니 그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막 망가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누가 망가지는 듣는 내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예. 언어라는 게 나한테 하는 욕은 아닌데 그게 들려오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깊숙이 정서적으로 그럼요. 찌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욕설 같은 거 그게 되게 상처가 되잖아요. 언어폭력으로 나한테 하는 게 그래서 들려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어휘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에 제가 인식을 딱 하고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싫은 기억이 떠오르면 뭐 과일 이름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어떤 멜로디를 만들어서 부른다거나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도 가끔 그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준모의 부모님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되게 상처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런 눈빛을 보시나요? 아니요. 왜 보시나요? 나중에 편집해 달라 그럴 건지 아닌지 네. 아니,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친구들이 빨리 병으로 규정하고 싶어서 얘 병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경계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냥 왜 네. 뚜렛 증후군은 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게 그것도 일종의 장애인 거잖아요. 당장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장애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되게 규정. 네, 장애스러워진 그렇죠. 장애라고 하면 그렇지요. 네. 네. 오히려 병이라기보다는 장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긍정적 증상 아닐까요? 증상. 네. 네, 그것도 네 그러네요. 이거 서춘석 선생이나 누구 불러다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락 좀 그렇죠? 해주세요. 네. 지금 오시라고. 전화 걸어가지고. 2200번 타고 오시라고.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와서 네.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 아, 네. 이거 다른 얘기. 서춘석 선생님이 트위터에 뭐 이 소개를 읽고 읽어보고 싶다고 쓰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많은 그분의 팔로우 중에 하나이며
약간 팬이라서 누가 얘기해 주길래 정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아, 안녕 내 모든 것을요? 네, 안녕 내 모든 것을. 팬심으로 제가 한 건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 고맙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 정신과 의사가 한 부분 소아정신과 의사가 등장해서 좀 아, 그렇지. 민망하다. 네. 이득을 받으셨나요? 아. 아니, 그래서 두려워요. 아, 아직 보내주시고 왜 아직 네. 제가 오늘 보내려고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천 선생님하고 아, 네. 같이 저녁이라도 한번 같이 네. 먹는 예. 80년대 선생님은 그랬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요즘 그렇지 않으리라 아, 믿습니다. 네. 96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죠.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 친구가 다시 못 만나는 관계로 관계 자체를 전환시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이전에는 이 지혜의 시점이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다가 그 어떤 극적인 사건 이후에 지혜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끌어가셨는데요. 지혜한테 이 후반에 이런 역할을 맡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거기에 붙여서 네. 더 묻고 싶은 게요. 물론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요. 가장 직접적으로 겪었을 세미의 서술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물론 두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세미가 등장하지 않고 지혜의 시점으로 마무리되듯이 소설이 끝이 나는데 사실 이 지혜라는 인물은 이 할머니에 관한 맥락이 전혀 없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작품 전반의 이 주도적 화장인 세미. 세미의 삶의 맥락? 그것에도 관여가 별로 없는 인물로 보여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지혜였을까지 되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얘가 비상한 기억력 때문에. 근데 사실 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힌트를 보면 네. 그런 것만도 아닌 인물인데. 네, 네, 네. 지혜는 현재는 지혜만 서술해요. 현재 화자는 처음도 지혜, 프롤로그도 지혜고요. 아, 첫 장면이 네, 그렇죠. 네, 프롤로그도 학원에서. 지혜고 네, 뒤에도 뒤에 현재도 지혜예요. 되게 의도적인 배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사건의 사실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 준모나 세미가 객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불우해 보이죠. 근데 다 어쩌면 그들은 그 불우함으로 인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10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책 시스템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시스템 안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스템의 약간 그 틈? 시스템의 밑? 시스템의 바깥에서 사는 애들이 조금은 그 10대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 근데 지혜는 물론 부모에 대해서 어떤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강남의 10대로 살고 있는 아이 부모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네, 냉소까지 살짝 해주지만 부모 사랑하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잖아요. 네,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일종의 자기 정체를 네, 숨기고도 계속 가장 가는. 그냥 보편적인 네 아이고 그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는 크게 뭐 이렇게 두 번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인물이 지혜였어요. 그런 10대가 지혜인데 많은 경우에 중요한 일들이 그렇듯이 지혜한테도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술김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술김에 일어났어요. 술김에 약속하고 술 깬 다음에 내가 약속했지 하고 지키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 술김 어떻게 보면 술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여되지 않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한테 훨씬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뭐 관여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지혜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지혜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게 지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존재가 바뀐 사람은 지혜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지혜의 삶이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네 집이 IMF 때 망한 거야? 그래서 지혜 어떻게 된 거야? 지혜님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되게 지혜가 우리가 교수 부부의 자식이고 그 30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모습 어느 정도가 되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혼자 어딘가에 떨어져서 되게 비정규직에 무언가를 하면서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달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어떤 온전한 선택이었을 거. 온전하다는 말은 뭐 가당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원래 거기 20대 이후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나는 천천히 독립을 준비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예, 편집 과정에서 빠졌어요. 너무 설명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그냥 천천히 독립을 준비했을 거고, 그 독립은 그냥 어떤 부모 세대, 이미 묻어버린, 조부모 세대는 묻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묻어버린 조부모 세대도 아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무언가를 제공하지만, 또, 그만한 굴레가 되는 부모 세대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예, 그런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만 그게 화려하거나, 뭔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길 안에 들어, 길 위에 살고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늙어가는 건 조용히 달아가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이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들 작가가 되어 있거나, 뭐, 감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뭐, 이름이 붙여져, 그 글에 어떤 뭐, 이건 소설이야, 에세이야, 그런 글이 아닌 그냥 기억하는 것을, 예, 손으로 쓰는 사람, 및 혼자 쓰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말과 손으로 쓰는 것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고, 그 거리 사이에 어떤 고요함 같은 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그냥 인식하게 된 사람, 예, 그냥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혜가 세미한테, 세미가 지혜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지혜가 세미한테, 그래서 너의 요즘은 어떠니? 라고 지혜가 세미의 눈을 보고 물어볼 수 있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많이 큰 사람이 전 지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미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비워놓고 싶었어요. 그 세미의 삶을 그냥 단편적으로 뭐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랬어요. 세미는 그 사건 이후에 예예. 세미는 조부모를 묻었거든요. 그냥 묻고 뭐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지 오히려 너무 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고모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미는 세미는 좀 블랭크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게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이 이야기가 할머니의 존엄한 부재를 위해 셋이 공모했다라고 딱 요약을 했거든요. 네. 존엄한 부재지만 네.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발견된 그 희생자들에 네. 대해서 죽어서도 또 모욕을 당한다. 험하게 네. 망가진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걸로 또 모욕을 당한다. 그것도 그녀의 일부분이겠죠. 네. 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미가 그 유지를 받들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좀 신경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꼭 그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부모 세대는 묻혀져야만 자꾸 무덤에서 요새 나오시지만 묻혀져야만 어쨌든 세미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부모는 어쨌든 그런 알리바이를 그 존엄을 지켜주기 위겠다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할머니가 묻어져야만 예. 그 이제 아버지 세대도 어쨌든 살고 아버지 세대가 살아야 세미도 산다는 걸 세미는 그냥 본능적으로 안 알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은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또 더 묻고 싶어지는데 네. 그 앞뒤 맥락을 놓고 봤을 네. 때요 저는 이 할머니를 그렇게 손녀가 네. 묻어버리는 게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 봤고 그리고 내가 실제 생활에서 그걸 정말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네. 할머니 선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혜도 그렇지만 네. 세미도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네. 어쩌면 좀 괴로워하고 네. 그것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사람한테는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화두는 오늘도 아침에 뭐 그런 뉴스 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잘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걸 너무 발설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 다 됐는데 네.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 붙잡힌 먹고, 그런 얘기요. 예, 15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두 달 남겨놓고 술 먹고 얘기하잖아요. 술 먹고 얘기하고 근데 붙잡히고 나서 너무 후련했다라고 말하는 도망자들. 근데 그들이 뭐 애초에 보니 오늘도 중국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15년 전에는 중국집 사장이었대요. 그러다가 싸워서 찌르고 남의 명의를 빌려서 중국집 종업원으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죠. 근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살도록 하고 근데 또 무엇이 저 사람을 발설하도록 했을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언가 두렵다는 마음 하나거나 그 정말 하루에도 망가지 마음이 막 교차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미 역시 그 마음이 본인의 마음이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세미의 진술 우리가 여기서
전 1인칭을 그래서 1인칭 진술 좀 좋아하는데 세미는 그냥 1인칭으로 진술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문장과 진술과 진술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그냥 틈에서 약간 독자분들이 그냥 알아채 주셨으면 그런 뭐 망설임과 머뭇거림과 여러 후회만도 아니고 무엇만도 아니고 무엇만도 아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뉘앙스로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미가 결국은 할머니에게 공감을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미 나름의 애도라고 생각을 그럴 했지.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덮여야만 하는 선대야라고 이 생각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너는 모른다 때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소설을 비교해 보면 너는 모른다에서도 그 오경 씨 딸이 이 실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맞아요.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줄기잖아요. 네. 그런데 소설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실종된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네. 사건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네. 게 얘기 되는 것처럼 이번 소설에서도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동됐는지에는 크게 작가가 관심이 없고 그냥 어쨌거나 어떤 일도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맞아요. 거지 네. 구체적인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서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 저는 좀 받았거든요. 의지가 없어 보여요. 네. 준엄한 꾸지증. 의지 없으면 꾸지증. 아,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그건 뭐였을까? 네. 의도한 의지 없음인 것 같아요. 의지가 없다는 말은 그러면 일부러 서술하지 않는 거죠. 그 서술한다면 저는 글쎄요. 어떤 뭐 예를 들어 너는 모른다가 추리소설 장르 뭐 추리소설이라면 그 완벽하게 악의가 딱 맞아야 되지만 저는 내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관계로 그렇게 너무 맞아떨어지면 네, 우리 삶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네. 기회 되면 한번 제대로 붙잡고 여쭤봐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읽는데 실제로 설명은 너는 모른다 때 실제로는 설명을 안 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같은 거? 왜냐하면 네. 네. 너는 모른다 때 그 아이가 당한 거는 굉장히 처참한 일일 것 같아요. 아마도 뭔지 모르지만 예, 네. 뭐 유아 성폭력일 가능성도 아주 높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죽했으면 애가 그렇게 돼서 돌아왔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행불자가 되어서. 예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 인물들은 그 블랭크를 애가 기억 못하는 일이라면 굳이 그 본인도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끼워 맞출 필요가 네,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그 안 할 것 같은데 특히 엄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냥 무언가로 남겨 어떤 어둠으로 남겨놓는 것. 그래서 그걸 굳이 다 밝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번 소설에서도 어쩌면 이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네. 네.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도대체 뭐가 얘들을 이런 행동으로 이끌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저는 왜 그게 앞뒤가 우리 그 앞뒤가 맞아야 되나 그러면 다른 뭐 좋은 소설들 많잖아요 다른 좋은 추리 소설들 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가들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글쓸 때 자꾸 설명을 하냐 그리고 왜 작가들한테도 설명을 요구하냐 이런 예.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사 딱 인생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고 그다음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 예, 딱 떨어지지 않고 내가 겪은 일이지만 또 역시 딱 떨어지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에는 되게 어떤 살인사건에는 되게 흥미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뭐 어떻게 해서 범인이 누구고 이것보다 그냥 저 모르는 두 명이 만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쟤네들은 아침에 뭘 먹고 왔을까 한 명은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또 한 명은 밥을 굶고 왔네 그래서 저 사람은 약간 배가 고팠겠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뭐 이 다음날 아침에 사람은 뭐 술김에 찔렀다면 술이 깨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었을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우리 라디오 책다방의 기본 정신은요, 이 우문현답이에요. 우문현답. 우리가 그걸로 쭉 밀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현문할래요. 아, 현문. 우문현답이고, 우리 이게 에어컨이 안 돌아가서 더우세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 나 지금 여쭤볼 거 막 준비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홍정은의 본격 질문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쉬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죠. 예. 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희가 녹음에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한여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잠깐씩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쉬고 돌아왔고요. 아까 황정원 작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부터 얘기를 다시 풀어볼까요? 네, 저는 초반에 드렸던 그 혀에 관한 이미지 말고도 이 작품에 두 번 정도 등장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그 사과처럼 딱 절반으로 갈라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모는 사과처럼 인생이 딱 갈라진 지점이 사랑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샘이라는 존재를 만난 순간, 그리고 샘이는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지혜에게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신을 유기한 순간, 상황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결국은 샘이와 마찬가지로 지혜에게도 이 할머니의 죽음, 시신 유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랑과 죽음인데 그렇게 인생이 딱 절반으로 갈라져서 이전하고 확 달라진 시점이 사랑과 죽음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짤막하게 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샘이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데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네, 주모의 시점. 아, 주모의 시점인가요? 네. 대단하게 잘못 읽었어. 이거 편지, 이거 말 편지. 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샘인지 주모인지는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이 문장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허당으로. 네, 아, 이게 마지막에 준모의 시선이었군요. 아, 모르셨군요. 네. 아니, 나는 옆자리 지혜에게 당부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아, 세미는 묻는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준모밖에 없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빨리 수습해야지. 네. 빠져나가는.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얘기는 네. 이게 계속 살아갈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는 거. 저는 아직 그 분량이 좀 짧은 분량의 소설만 써냈을 뿐인데요. 단편하고는 다르게 좀 분량이 있는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또 어떤 세계가 반영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 안에서 살건 죽건 사람들을 호명하는 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이 말을 하려고 쓰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 말을 내가 하려면 또 모종의 대답을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절망이라도 아니면 허무 공허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꾸역꾸역 살아갈 테다라는 오기 이런 식의 대답이라도 내가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화자들 지혜, 준모, 세미 이들이 인물들이 과연 앞으로 뭘로 살아가는 인물들일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떠신가요? 지혜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지혜는 그렇게 좀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시 돌아보면서 그냥 누군가의 딸, 뭐 이런 지혜가 아닌 정말 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뭐 부모와도 연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어떤 혼자의 존재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고요. 준모는 저는 준모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준모가 사실은 가장 삶에서 매 순간 계속 스스로 모욕을 당하면서 스스로 모욕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슬픈 존재 우리 사랑하는 준모기 때문에 예 준모가 이기 때문에 계속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어쩌면 생략 저도 그래요. 결국은 살아간다는 말을 꾸역꾸역 살아가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모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준모가 삶을 사실 준모의 마지막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준모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고 계속 이 욕을 하고 산다면 그리고 얘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곳에 갔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틱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언어권에 가면 어떻게 살지 스웨덴어를 배우면 스웨덴어로 틱을 할까요? 근데 궁금해요. 근데 아니면 얘 정말 그게 우리가 18이라고 욕을 할 때 그게 모국어여서 18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영어를 보면 fuck you 이러면서 다니나? 네. 근데 찾아보려면 어렵지 않게 뭐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의식적으로 제 마음에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금기 어떤 것들 그냥 만약에 계속 영어를 배웠을 때 영어로도 욕을 한다면 제가 그런 준모까지 그런 준모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준모한테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준모의 마음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걸 그냥 좀 바라봐주고 싶었던 마음에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준모가 어쨌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준모가 삶에 대해서 계속 무언가를 묻고 꾸역꾸역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준모여서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근데 그 세 명의 살아가는 길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어디서 한번 겹쳐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당연히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고 세미와 지혜가 만났던 것처럼 또 준모가 같이 셋이 모여서 우리 그날 어쩌면 우리 그날 무슨 일이 있었잖아 라고 말할 때 기억이 다 다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락 안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네, 준모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또 지혜나 세미의 살아감과는 다른 살아감일 것 같아요. 저는 준모가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슬픈 인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다스 같은 인물?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을 뭔가 이렇게 그 검은색 그런 색으로 물들여버리는 의도치 않게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너무 마음에 걸리고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엑스맨이란 영화 있잖아요. 어떤 능력을 초능력을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저는 엑스맨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 거기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 머리 하얀 여자애. 예. 예. 닿으면 길을 막아드리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일상을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일상을 살 뿐인데 뭔가랑 이렇게 닿기만 하면 뭔가를 걔네들의 그걸 그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살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인물들.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엉엉 울고 있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예, 그냥 저 준모가 되게 마음이 아파. 인물들이 다 마음이 아프죠. 누군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인물들에 대해서. 근데 준모에 대해서는 유난히,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도중에 준모 부분 쓰고 있었던 중인 것 같은데, 지금 트윗에 지웠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번도 나는 사랑에 대해서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그 글을 쓴 적이 짧게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 낭만적 사랑과 사회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달콤한 나이도 시도 어쨌든 예, 뭐 사랑에 관한 얘기 아닌가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그 작은 따옴표 제가 말하는 사랑은 작은 따옴표 속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사랑이란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사랑에 빠진 한 남자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 본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일한 순수의 유일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아까 세미가 어쩌면 자기 고모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세미의 고모라는 캐릭터 자유분방하고 맨날 그 뭐죠 밤에 클럽 같은 데 가서 놀고 이러다가 부잣집 딸인데 맞선을 봐서 만난 너무너무 단정해 보이는 어떤 선생집 아들인 검사와 결혼을 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언니들. 그런 언니들 많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고 일종의 남편의 폭력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전 이미지랑 너무 다른. 그런데도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는 결혼 이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아기 때문 뭐 이런 건가요? 아 글쎄요. 근데 일단 감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냥 결혼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나 뭐 그녀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스스로. 근데 예. 인형의 집? 뭐지? 막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결혼 밖에서 여태까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근데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는 어쩌면 난 시스템을 조롱하는 거야 라고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선보는데 막 그렇게 예, 입고 나가고 마녀처럼 입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나는 뭐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들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이든 뭐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밖으로 뭐 좀 이런 일이 있다고 결혼을 깨고 그래 이혼을 하고 나는 이혼녀가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를 스스로 자문을 했겠죠. 그렇다면 인형의 집은 그냥 이때 90년대에 되게 이미 되게 판타지라는 걸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쯤이야? 라거나 혹은 그냥 별 무리 없이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 것 같아요. 맨날 맞고 살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뭐. 그 고모라는 인물이요. 네. 그런 식의 자기 모순이랄까 이런 거를 미처 자기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자유분방한 모습이 그냥 제스처? 자기도 몰랐던 제스처? 근데 사실은 자기는 뼛속 깊이 뿌리 깊이 그 자기가 속한 어떤 계층 계급의 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깨고 나올 생각, 틀을 깨고 나올 생각, 정말 중요한 틀을 깨고 나올 생각은 못하는 그래서 폭력에 갇혀 사는 인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폭력에 갇혔다기보다는 예, 뭐 맨날 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럴까? 맨날 때렸을까? 근데 폭력에 갇혔다는 것보다 그냥 어떤 삶의 틀 안에 갇혀서 사는 인물이죠. 폭력을 맨날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휘두를 수도 있었던 남자가 더 무섭잖아요. 휘둘렀던 적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휘두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혹은 근데 그게 꼭 폭력이 아니라 그냥 인생 앞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허방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유리천장이 깨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검사가 그 네. 고모의 남편인 검사가 하는 이후의 행동들 결혼 이후에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에 그 재산 분쟁 비슷한 그런 아주 흉한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 과정 중에 검사 그 고모의 남편이 하는 행동들이 아, 이 사람의 이런 폭력성은 그동안 계속 감춰져 왔던 거지 되게 일상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인물이었어요. 제가 읽기에는. 그래서 고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우고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고모가 신경이 쓰였나 뭐 이런. 네. 저는 그 인물들이 고모부나 고모나 그냥 뭐 비열하, 고모부 비열하고 나쁜 사람인데 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왜냐하면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에 되게 혼재 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속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되게 여러 가지 다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아주 정말 치명적인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그냥 네 이런 주변에서 이런 캐릭터들을 좀 보셨어요? 이게 참 많아요. 의사나 아니면은 판검사나 네, 네, 네. 이런 쪽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데 많죠, 네. 사실 내면을 보면은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야비하거나 이런 사람 비열한 네, 네, 그런, 이런 거 좀 보셨군요. 근데 꼭 뭐 그런 직업이어서가 아니라 네 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일상을 열심히 사셔가지고 성공을 하신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재밌잖아요. 소설적인 인물. 재밌어요. 저 관찰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사실 선생집 아들이고요. 제가 한때 그 시험도 붙으시고 한때 법 쪽에 나 사실 이거 네. 읽으면서 네. 선도 되게 많이 보셨죠? 선도 많이 선 많이 본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선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이 선 얘기 나오면서 아 내가 이런 고모 같은 여자를 선에서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은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한 20분 있다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일이 예전에 선 많이 볼 때 그냥
서면 20분 얘기해보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백치미의 매력을 느끼진 않으시나요? 예쁨이요. 그게 백치미 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백치미가 좋다는 걸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웃네. 그 당시에는 말이 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딱 얘기해서 한 20분 동안 얘기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20분 동안 말이 통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는 처음에 몇 가지 얘기만 나눠봐도 저는 그냥 금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노래방 가자 그래서요.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릅시다 그러고 노래 부르고 헤어지고 했었던 기억이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본인이 까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두시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 본인이 까인 적은 뭐 귀엽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잘 없었다고 얘기하면 이거 편집이에요. 편집. 네, 잘 없었어요. 이 자신감. 잘 없었어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이 있지?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 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다음 질문을 왔네요. 네. 다음 질문을 못 찾. 아니 그게 보통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조선호텔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조선호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예요. 그 원구단 조선호... 때문에 그 자리가 영험하다고. 예예 진짜. 아니 묘하게 약속을 조선호텔에서 잡자고 하는 그게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좋았다고.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네 근데 이제 고모라는 인물은 말을 좀 돌려보면 네. 예, 지금 사실은 되게 막 이분 저는 가끔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분 네.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이제 한 이분은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되게 대치동 열혈 엄마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죠? 네, 아마도 네. 그냥 예,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예, 아이를 라이드하고 뭐 이렇게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하면서 그냥 예, 되게 활력 있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의 법조인들이나 의사들 중에 네. 어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아까 평범한 데서 나오는 거지 특별히 악인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모범생이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공부만 해요 다들. 그러면서 뭐 고시도 붙고 의사도 되고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들이 많고요.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들의 문제는 어떤 판타지를 가져요. 여성에 맞아요. 대해서. 그런데 막상 환상의 여자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했더니 다 깨지는 거죠. 전부다. 그럴 때 자기 어떤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폭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연애도 많이 해봐. 전 많이 해봤거든요. 연애를. 대학 때 내내 그...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 이거 그냥 나가도 돼요 이거는데 네. 그냥 나가도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악플이 막 달리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방송 나가면 이 90년대의 중요한 사건들 이를테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건이 이 소설 속의 인물들한테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요 삼풍백화점은 작가 정연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또. 그래서 상품백화점이라고 하는 작품과 이 작품의 연계에 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강남아이들한테는 참 상품백화점하고 이 성수대교 붕괴가 씻기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를 남긴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의문도 생겼거든요. 작가 본인한테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상품백화점, 네. 성수대교. 글쎄요. 뭐 그렇죠. 상품백화점의 경우에는 상품백화점이라는 소설에서 정말 제 앞으로 다시는 없을 자전소설일 것 같아요. 다시는 자전소설 쓰지 않을 거니까. 네. 세상에 하나 있는 자전소설인데요. 그 제목 언젠가 자전소설이라는 걸 쓴다면 삼풍백화점에 대한 제목이겠구나라는 예감을 소설이라는 걸 써보기 전부터 예,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삼풍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구체적인 정말 삼풍백화점이라기보다는 삼풍백화점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 그냥 어떤 세상에서는 어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되게 화려한 그런 강남의 백화점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그냥 거기 다녔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의 공간일 수도 그렇죠. 있는 어떤 공간들 근데 그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폭삭 와르르라기보다 폭삭 그냥 주저앉아서 형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도 공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제 그냥 그때 저는 제 청춘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어떤 시대가 그냥 그렇게 폭삭
그걸 계기로 그냥 무너졌구나. 나는 다시 자네도 찾을 수 없구나. 돌아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가끔 고 저희 전세대 이른바 386이라는 분들이 그때를 돌아보는 걸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되게 낭만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낭만적으로 뭐 좀 남은 게 있잖아요. 민주화라든지 네, 자신들의 네. 청춘을 남아 보는 거죠. 뭐 그냥 시청 앞 뭐 있으니까 가고 뭐 학교도 가보고. 근데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꼭 삼풍백화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90년대 청춘을 보낸 우리들한테는 그냥 돌아갈 곳조차 없구나. 그런 걸 좀 상징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IMF 이후에는 그 전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래요. 저 20 지금도 뭐 지금의 20대들에게 한마디 들려주시죠. 뭐 이렇게 말하면 일단 세상에서 제가 제일 끔찍한 말이 멘토 멘티라는 말이고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놓여져 있는 그때 저희 그 95년의 20살과 지금의 20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저희 맞아요. 놓여있는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의 20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저 되게 일단 죄책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20대들한테는 저 어쨌든 제가 어른이고 저희가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그들한테 너희 뭐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삼풍백화점이라는 단편을 쓰면서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좀 더 좀 더 큰 이야기로 다시 써보고 싶다. 예, 모티프 삼아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맨 마지막이 그곳을 떠난 뒤에 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인데 어쩌면 그래서 뭐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단편을 확장시켰다고 뭐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그렇게 예. 읽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정희연 작가 하면 일단은 사건의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아주 영리하고 세련되게 포착하는 일단 단편들로 먼저 만났으므로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단편집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상품 백화점 때 확 톤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안녕 내 모든 것을 읽으면서 그 상품 백화점의 화자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읽으셔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제 몸이 있었던 시기가 딱 1년인데요. 그 1년 동안은 점심을 내내 삼풍백화점 지하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사법연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 1년인데도 제가 나중에 군대 있을 때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한 끝 차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 충격이 맞아요. 있는데 네. 아마도 그런 충격이 강남에서 자란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 사고를 목격한 네, 그 어쩌면 사실 삶의 어떤 예. 가까운 기반 네. 중에 하나인 그 전까지는 어쩌면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게 살았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앞만 보면서 사는 살게 예 교육받고 안정되고 굉장히 예, 보호받으면서 이거, 예, 살다가 여긴 되게 안정된 공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친구들이 어쩌면 그 사건들로 세상은 그렇지만 않다는 것 예 그냥 우리가 유리 바닥을 걷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예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 뒷부분에 이 세미가 준모에게 덴마크로 안녕이 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준모가 덴마크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질문이 되게 재밌는 거죠. 소설 제목에도 안녕 내 모든 것이 나오는데 네네. 이 안녕은 굿바이의 안녕이냐 아니면 하이 네. 이 안녕이냐 뭐 이런 대부분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김택수 이게 이게 그리고 이게 아 묻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야 오늘 제일 좋은 질문은 이거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정현 선생님 매번 물어보니 야 정말이에요. 맞아, 진짜 저 이 질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제가 근데 지금 아 진짜 아 이게 처음부터 끊고 다시가 예 아 진짜 꼭 나오는 거네 이게 이거 7월 1일 하루끼랑 나오는 소감이 어떠냐 아, 예. 이거는 정말 두 개는 이걸 깬다 그러는 그죠 깬다 그러는 예 아 네. 아무튼 근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네. 굿바이여도 좋고 하이여도 좋습니다. 네. 모범 답안을 네. 예상했어. 그러니까 모범 답안. 네. 아 좋은 질문이라고. 아 근데 사실은 굿바이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저 줏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바이인 것 같아요. 느낌상 굿바이인 거죠. 준모가 네. 이야기하는 뉘앙스도 굿바이에 가깝죠. 굿바이라기보다 그냥 바이. 바이. 판별. 예.
대만가로 네. 파르벨. 여기요, 제가 이거 컴퓨터에 해놓은 거 보세요. 바로 네. 바로 열고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음. 느낌상으로는 굿바이인 것 같은데라고 제가 각주를 달아놨잖아. 아, 진짜 오늘 망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안녕 내 모든 것 독자들의 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는가. 사실은 이런 질문도 나 넘어갈게 대답할 수 있어 네.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아 이건 좋은 질문인가 이거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무렵의 초기작에 비해서 이번 작품이 무척 부드러워졌다는 인상 제 말로 바꾸자면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는 약간의 냉소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다면 시선 전체가 좀 따뜻해졌다는 그런 느낌 네. 이거 똑같은 질문이야. 얼굴 네. 표정 또 웃었어요. 이거 또. 아니 그거 아닌데. 기본 질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 맞아요. 많이 그런 하시는데 저 걱정이 돼요. 저 따뜻해져. 저 아까가 따뜻해졌거나 부드러워졌다라는 예 질문을 받으면 큰일인데. 아하. 맞아요. 네. 저 걱정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막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너무 그렇다고 없는 위약을 또 끌어내기도 예. 그렇잖아요. 제가 인물들을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참 네.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 인물한테도 거리가 필요한데 자꾸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사회 때 저는 저 정말 그때 소설이 뭔지도 몰랐어요. 소설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땐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소설을 일단 플롯이 보고 막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어. 정말. 예. 제가 그때 뭐 낭만적 사랑과 사회 경우에는 특히 그 전에 긴 글을 완성해 본 거는 논문 형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여성학 논문 이런 거 근데 요즘에 그렇게 심층 면접 해가지고 많이 쓰니까 정말 심층 면접 정리한 구슬 정리하는데 뻥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재밌게 막 거의 한 3일 만에 막 혼자 재밌게 썼거든요 웃으면서 아 질적 연구를 예 질적 연구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렇지만 예, 그 대상은 헛 없어 예 네네. 그러니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썼는데 예 근데 이제 웃고 나서 그 세상이 제가 생각 그냥 한 것과 너무나 막 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막 이런 여러 반응들과 그래서 뭐 그렇게 위약을 떨려고 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각주 다른 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주를 굉장히 길게 달았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제 시선이 변했겠죠 저라는 사람이 변하듯이 뭐 작가로서의 저도 있고 자연인으로서의 저도 있고 뭐 저도 계속 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있는 곳이 아마 어디쯤이겠고 그래서 지금 제 소설이 그렇게 읽혀지나 그런 것 같아요. 정 뭐 찾아보자면 그런데 또 어딘가로 변화하겠죠. 어딘가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또 어딘가로 갔으니까 지금은 저런가 보더라고 그냥 읽으세요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독자들은 아쉽다. 뭐 예전 같았으면 좋겠다. 예, 뭐 이렇게 뭐 칼날을 휘둘렀으면 좋겠다. 막 이러신다 하는데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아, 거의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이 소설을 쓰신 걸로 아는데 많이 뭐 힘드셨나 뭐 이런지 아이고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요, 네네 정말 힘들었어요. 무서워서 질문 못 하겠네요. 힘들었고요. 네. 근데 꼭 아이여서는 아니라기보다는 일단 소설 1년 정도 딱 썼어요. 사랑의 기초 나오고 나서 딱 1년 동안 정말 썼는데 그 1년은 작업실로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원처럼 일하고 혼자 점심 먹고 점심 건너뛸 때도 많고 작업실에 그냥 보통 일부러 커다란 음료수를 안 갖다 놨어요. 큰 음료수를 안 갖다 놓고 왜요? 그냥 그때그때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산다는 아, 네, 그런 잠깐 느낌으로 나와서 그걸, 사고 들어가고 아니요 아니요 들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작업실에 큰 음료를 안 놨어요. 예, 큰 음료나 컵도 그릇도 끝까지 안 놨뒀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끊고 예, 집에 끊고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기도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은 오직 작업만 하는 공간이다.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또 놔두고 뭐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책상이랑 의자와 책 몇 권? 몇 권 한 세 권, 네 권 이렇게 놔두고 컴퓨터. 예. 컴퓨터 그냥 그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예, 그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냉장고가 이렇게 붙박이 냉장고가 조그맣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물 하나 놓지 않고 텔레비전도 없고요. 텔레비 당연히 없죠. 아 그러면 라디오,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 그냥 이 공간 왜냐하면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 예전에 그냥 혼자
그냥 혼자만 있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소설을 못 쓰긴 하지만 시간은 많아라는 게 항상 위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쓰면 되지. 근데 참 하기가 싫구나라고 말하면서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3일 마감이 3일 남았다. 그래도 뭐 3일 밤 쭉 쓰면 되지 뭐. 낮밤 바뀌어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가 밤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원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그냥 정말 충실하게 소설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소설 등단한 지 10년, 11년째인데 가장 열심히 쓴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가장 그 시간 활용을 잘하면서 옛날에는 뭐 혼자 30분 쓰고 아 오늘 너무 충 많이 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가 놀고 막 이랬다면 왜 웃으시죠? 아니 뭔가 공감돼. 그건 좀 양호한 경우고 어쩔 때 문장 하나 써놓고 막 오늘 완전 대박. 정말 많은 걸 해냈어. 진짜 이러면서. 완전 이 문장. 다음 날 보면 지우잖아 그 문장. 저는 무려 그렇게 쓴 문장을 편집자에게 지적받았어요. 과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런 아픔들이 있군요. 이 소설 쓰면서. 네. 근데 진짜로 회사원처럼 성실하게 작업해본 좀 최초의 작업. 그래서 되게 애정이 많이 가요. 이렇게 내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일일 연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집에 오면 이제 밥 먹이고 6시쯤 와서 밥 먹이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9시쯤 재워요. 그러면 애가 자면 같이 애들 재우는데 제가 같이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시쯤 깨서 진짜 막 머리가 차가워질 정도로 저한테 막 화가 나요. 내 미쳤지. 그러면서 예 스스로를 막 경멸해요. 내가 미쳤지. 그 3시간을 자다니. 이 아까운 시간. 낮에 일 다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도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 계속 시달렸던 것 같아요. 빨리 책상에 앉아야 된다. 처음이에요. 10년 동안 책상에 앉아야겠다는 강박은.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새벽 그렇게 하는 날은 밤새서 일하고 그렇게 특히 마지막 작업할 때는 그랬어요. 100% 상투적인 질문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요. 네. 좀 놀려고요. 놓는 게 뭐 재미있게 요즘에 뭘 해도 재밌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저를 이렇게 방기하고 싶어요. 방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홍보 기간만 끝나면 방전하리라. 아, 네. 계획 없이.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장편은 당분간은 안 쓸 예정이에요. 아,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이제 바로 이어서 장편 연재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회 연재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하게 되면서, 아. 예,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그냥 하고요. 단편을 좀 쓸 예정이에요. 그냥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 2개 정도만 단편 써서, 예, 다음 책 단편집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책을 쓰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물어보면 저는 그때 쓴 그 책에 할 얘기 사실 거의 다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꾸겨 넣어가지고 저는 다 하고 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책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계획은 없고 그게 좀 보통인 것 같아요. 이런 상투적인 질문 이제 안 해야 되겠죠. 아유 왜요? 네. 괜찮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황 작가님 뭘 느끼셨어요? 이 그냥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오간 얘기도 재밌었고, 네, 선생님 오늘, 네, 약간 귀여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들고 있어요. 네. 좀 여기가 덥습니다. 네. 별로 안 더운데. 선생님 오늘 뭐 나오신 김에 독자들한테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독자분들한테는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작가가 자꾸 말을 해서 죄송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요. 네.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이러고 있는 저는. 아니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자기 마음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거를 황정원 작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괴로워요. 그런데 되게. 방송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 비슷한 어떤 거겠죠. 작가가 속마음을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네. 거에 대한 부담. 그런 거 있더라.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집에 가서 얼마나 네. 괴로워하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진행. 제가 그때 인터뷰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꿈이 좋은 인터뷰어를 인터뷰어가 하고 싶어요. 인터뷰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뭔가 말을 근데 하는데. 그거 아세요? 네. 좋은 인터뷰어는요. 네.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드러나는 척한다. 척하는 거. 네. 그러니까 교묘한 좋은 인터뷰를 분석해본 결과 그 좋은 인터뷰랑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긁어내. 그게 아예 안 느껴지는 사람. 긁어내고 나중에 글 낼 때는 자기를 좀 빼죠. 인터뷰어들이 또 그런. 또 그 정말 고수들은 자기 이렇게 살짝 끼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 저는 그 제가 취향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기를 숨긴 인터뷰어는 그쵸. 별로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아, 매력이 없어. 네. 어차피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좀 약간 네.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남은 긁어내면서 자기는. 진행을 하면서 되게 부러운 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냥 무언가 얘기를 하지만 자기 얘기는 이렇게 쓱 이렇게 어쨌든 어떤 선에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주에 한 번씩은 우리 둘만 얘기하는 형식으로 아, 가면서 황정원 작가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구나. 네, 제가 그게 좀 느껴.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전에 몇 주를 저희가 무슨 아까 제발트니 뭐 아니면 마르케스니 하는 좀 무거운 네. 작가들 얘기를 하면서 네. 책을 읽고 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는데 네. 이번 주에 안녕 내 모든 것 읽으면서 그냥 우리 딸 얘기를 읽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몫에 쭉 읽히는 작품 있잖아요. 한번 잡으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밤에 안 자고 읽게 되는 네. 그런 거 읽어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 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철학자 탁석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은 행복 탓에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외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 행복 스트레스. 행복 중독 사회의 모든 것을 말한다. 탁석산 신간 행복 스트레스.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설 읽어봐야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셨던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밥도 안 나오고 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더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게 소설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소설보다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소설로 눈이 잘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소설 좀 마음 편히 읽게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다방 문을 닫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빅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지금까지 진행의 김두식이었습니다.